내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. 무료라니까 무기력증을 탈출하고자. 근데 속은 후련하더라 차라리. 그치, 그게 골마 터지니까 훨씬 낫더라. 어, 그러면서 이제 치유를 하는 거잖아. 그치. 일주일에 한 번씩 소통도 하면서. 이거 좋지 않아? 그치? 깨끗해졌지 그렇게. 한 달이 지금 넘었나? 됐나? 한 달 넘었어. 넘었지. 한 달은 넘었지. 넘었어. 깨끗하게 잘 살고 있잖아. 그치? 뭐 밖에 얹혔던 체증이 확 뚫리는 기분, 그런 느낌이었어. 마음이 편해. 왜 골맞을까? 거기에 대한 원인이 뭐였을까? 집도 들었고 마음도 들었고 그냥. 요새 마음은 어떻게 그러면 치유를 하고 있나요? 수원집을 덜 가잖아 지금. 아, 집에 안 가니까. 집을 덜 가니까 내가 스트레스 덜 받잖아. 근데 많이 밝아진 것 같아 내 자신이. 운동하면서 일단 잠을 잤으니까. 잠을 자니까 사람이 편안해 보이더라 진짜. 자기를 안 돌아봤어. 그냥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. 그치. 내가 뭘 할 때 행복한지 이것도 잘 생각 안 해본 것 같아. 모르지. 그건 맞아 진짜. 근데 내 자신을 뒤돌아볼 시간이 없었어. 그러니까 고모가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. 그래서 유튜브를 하면서 뭔가 하나하나 그런 거를 꺼집어내는 거지. 여러 경험을 해보면서 좀 더 자기를 알아가는 느낌을 유튜브 하는 거지. 그렇지.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위로도 해주고 공감도 해주고 받고 위로도 할 수 있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 진짜. 그러니까 유튜브의 순기능을 활용하는 거. 내 말 안 듣고 구독자 말은 들으니까 이제 정리 같은 거 잘 하잖아. 진짜 나 저거 그냥 힘들었어. 뭐 할 때 행복해? 나는 음식 할 때가 좋아. 해서 나눠준다는 자체가 좋은 거야. 그러니까 남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게 좋은 거야. 그러니까 남한테 어떤 좋은 경험이나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행복한 거 아니야? 그런 거 같아. 싸주고 이럴 때 즐거워 보이더라고. 그러니까 내가 했잖아 10kg 고춧가루가 지금 3kg 남았다고. 리얼 비욘 라이프로 바뀌었어. 왜? 워낙 리얼 비욘 안 했어? 맨날 와가지고 입만 털었지. 우리 집에 와가지고 본인 집도 아니었잖아. 뭐 앞으로 영상 많이 기대해 주세요. 영상 많이 기대해 주세요. 저도 힘든 상황을 지금 극복해 나가고 있으니까 힘든 사람들은 다 미쓰리한테 모여서 함께 해결하면서 함께 방법을 찾아가면서 함께 극복합시다. 미쓰리였습니다.